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기분 좋은 일은 많이 있으셨어요? 혹시 기분 나쁜 일도 있진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그저 묵묵히 잘 버텨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이런 나를 조금 더 사랑하기로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깊어지는 밤 DJ 박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깊어지는 밤을 찾아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먹어주실 유현수 씨, 김정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오늘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취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이곳저곳에 지원서를 넣다가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대구를 떠나는 문제인데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도 큰 반면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고통받기보다 대구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우리 고기반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지금 취업을 앞두고 상경을 하실지 또는 대구에 남아있을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 씨와 정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 역시도 영상에 관련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기를 대구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연자님 말씀처럼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를 불러주는 데 가야 하는 게 불러주러 가는 데 가는 게 맞죠. 네. 정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많이 생활하다가 학업 때문에 지금 대구에 내려와 있거든요. 혼자 지내면서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주거 비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서울에 가는 게 좀 비용적으로 아무래도 큰 부담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정리하자면 좀 경험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타지역에 취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좀 타지 혼자 살게 될 경우 생기는 경제적 문제나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타지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경험이나 이런 장점은 극대화하고 또 비용적 문제나 이런 단점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연자분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고향을 떠나서 대구에 올 때까지 많은 결심이 필요했거든요. 막상 대구에 와보니까 성형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자리도 많았어서 저는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취업을 앞두고 이제 타지로 가는 모험을 하느냐 아니면 대구에서 안정되게 그렇게 지내느냐 이거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제 모험을 해보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게 이제 타지 생활을 해보고 좀 힘들다 싶다 그러면 다시 대구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직장을 선택하는 게 이제 평생 직장이나 뭐 앞으로 쭉 해올 일을 선택하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뭐 직업이나 뭐 주거, 뭐 환경 등의 차이가 없으면 그냥 뭐 감히 모험을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경험이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타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 돈을 많이 주는 곳에 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답인 게 이게 뭐 요즘같이 취업하기도 어려운 이런 세상에는 뭐 이런 게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울에 가는 것보다 돈 모으기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연자분이 마음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민은 타지로 취업하는 것과 대구에 남는 것 중에 무엇이 좋을까였는데요. 타지로 가게 될 확실한 좀 자기 활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경험을 얻을 수 있지만 주거 비용이나 이런 좀 비용적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정리해보자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들의 이야기가 사연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수씨와 정혜씨 고생하셨고요. 저희 고기밤은 다음 시간 더욱 맛있는 고민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